오늘의 오이띵크. 개봉한 지 1주도 안 된 MCU의 따끈따끈한 신작. 대환장의 멀티버스. 자, 1주도 안 됐는데 벌써 300만 관객을 기록해버렸습니다. 박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이 300만 명 안에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은 대원도네 멀티버스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 작품의 몇 가지 비하인드 썰들을 확인해보고 여운을 만끽해보자고. 가자. 오이띵크 열차 출발합니다. 뽀뽀. 가자. 자, 들어갑니다. Let's go. 먼저 기나긴 코시국을 뚫고 개봉한 이번 작품. 지난 5월 5일 목요일 북미 개봉 첫날, 그러니까 전야제 수익으로만 약 3,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7억을 벌여드립니다. 네, 이는 첫날 6천만 달러의 기록을 세워버린 엔드게임, 5천만 달러의 노웨이홈, 3,900만 달러의 인피니티 워, 그 뒤를 이어 역대 네 번째로 가장 높은 북미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하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개봉 4일 만에 이 300만이라는 엄청난 스코어를 달성하는데, 일단 이 작품이 MCU 역대급 흥행 라인업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수 있을지,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추진력을 얻게 될지도 상당히 기대되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스칼렛 위치, 우리의 완다는 마블 코믹스의 대표적인 캐릭터로 등장했습니다. MCU에선 윈터 솔저의 쿠키 형상으로 첫 등장. The twins. Sooner or later, they will meet the twins. An America. 이후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통해 히드라의 실험 대상으로 등장했고, 지금의 스칼렛 위치의 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것들을 갈아 엎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깜냥을 보여주었죠. 이후 11호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의 차례로 등장. You took everything from me. I don't even know who you are. You will. 그리고 우리 대망의 완다비전을 통해 정말 이제 그 어떤 히어로도 함부로 개길 수 없는 엄청난 레벨로의 스칼렛 위치가 되어버립니다. 이번 대환장의 레드카펫 시사회에 참석한 케빈 파이기, 우리의 빡빡이 형은 스칼렛 위치의 기존 등장 계획에 대한 썰을 푸는데, 닥스 1편의 초기 아이디어인 스칼렛 위치가 포함되어 있었고, 우린 이 두 캐릭터를 항상 함께 보고 싶어 했다. 그만큼 둘 다 마법이라는 소재에 적합한 캐릭터들이었는데 결국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통해 완다를 첫 등장시키게 되었다 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파이기의 말처럼 닥스 1편의 이 두 캐릭터가 등장이 되었다면 전작의 스토리처럼 닥스라는 캐릭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거고, 우리 오이형의 임팩트도 지금만큼은 없었겠죠. 어쨌든 완다는 이후 다양한 마블 작품들을 통해 캐릭터의 초석, 완다만의 좀 더 단단한 서사를 다졌기 때문에 더욱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MCU 캐릭터 중 하나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누나 그만 좀 괴롭혀 이 새끼들아. 우리 오이형의 코스튬은 이번 영화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 의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변경들, 또 아가모토의 눈가리는 이렇게 좀 더 타이트하게 조금 더 업됐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는데, 이 부분 또한 우리 케빈 형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전까지의 영화에서 그는 단순히 제자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스터가 되었고 이 새 영화를 통해 마스터의 복장을 입혀주고 싶었습니다. 겁나 영웅적이고 강력한 실루엣을 주기 위해 제가 맞춤 제작한 의상이에요 라고 밝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오이 형의 레비테이션 망토, 우리 공중부양 망토만큼은 매우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번 영화의 제작 당시에 정말 여러가지의 디자인들을 스케치하고 또 구성해보았지만 결국 첫번째 영화와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죠. 이번 작품엔 오이형의 슬픈 사랑이야기, 결코 이뤄질 수 없었던 이 둘의 러브스토리가 정말 짧고 강렬하게 등장합니다. 인디 와이어와의 새로운 인터뷰에 참여한 크리스틴 팔머, 우리 레이첼 맥아담스는 요 인터뷰를 통해 사실 본인의 캐릭터가 총 3가지 캐릭터가 될 뻔했다 밝히는데, 세 번째 캐릭터는 기존의 크리스틴과는 다르게 응급실 의사가 아닌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액션까지 선보인 또 다른 크리스틴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네, 뭐 이번 영화에 등장한 멀티버스 캐릭터만 해도 이미 수두룩 빽빽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 번째 크리스틴 까진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번 작품을 통해 오이형의 또 다른 연인 클레아가 3편 떡밥을 던지며 등장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이 크리스틴을 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로건 이후 5년 만에 같은 역할. 이렇게 갠진하는 노란 휠체어를 타고 다시 재등장한 우리 프로페서 X좌. 배우 패트릭 스튜어트는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작품이 폭스의 엑스맨 시리즈와는 베리베리 다른 세상이었고 또 베리베리베리 행복했다라는 소감을 전하십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총 하루 반나절의 촬영에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영화의 일부가 되셨다는 사실에 매우 행복해하시고 또 자랑스러웠다는 소감도 남겨주시고요. 야, 그 목 돌아간 것 좀 충격적이었다. 엑스맨 시리즈의 MCU 데뷔는 이제 머지 않았는데 우리 패트릭 옹이 향후 요 엑스맨을 통해 계속 찰스 자비에로 참여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20년 넘은 짬바를 가지고 계신 만큼 잠시 잠깐이나마 MCU 엑스맨의 출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도 좋고. 이제 MCU의 멀티버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마블의 새로운 캐릭터 로키를 통해 화려한 데뷔를 하는 우리의 캉형. The TVA, hence the timekeepers in a highly efficient bureaucracy, hence ages and ages of cosmic harmony, hence... You're welcome. 이번 작품의 메인 작가이자 로키의 작가인 마이클 월드로는 데드라인스 히어로네이션 팟캐스트에 출연해 요 정복자 캉에 대한 짧은 썰을 푸는데 마이클은 감독인 샘과 영화를 작업할 때 이 영화의 메인 빌런을 정해야 했는데 이미 이번 작품 속 완다만큼 크고 강력한 빌런은 없었고 만약 정복자 캉 같은 캐릭터를 가져왔다면 너무 투머치 했을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일단 향후 앤트맨3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게 될 정복자 캉 요 캐릭터는 이번 대환장보다 훨씬 더 거대한 멀티버스 스토리 더 거대하고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게 될 테고 때문에 멀티버스의 초석을 보여준 이번 영화에 등장했더라면 우리 애들 기죽는다. 결국 이러한 멀티버스의 갈등들이 향후 MCU 영화들을 통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인데 멀티버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형의 엄청난 활약 과연 어떤 모습과 힘을 보여주게 될지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너무나도 짧았던 이번 영화의 러닝타임. 사실 이번 영화의 전체 러닝타임은 훨씬 더 길었는데 원래는 대략 2시간 반 이상 그러니까 지난 노웨이홈 정도의 러닝타임이었다고 하죠. 샘 감독은 롤링스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작품은 수많은 멀티버스 버전의 캐릭터가 나오는 만큼 정말 복잡한 영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멀티버스와 관련된 수많은 개념들, 캐릭터들 또 그와 관련된 스토리들을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늘어지는 영화의 전개를 축소하기 위해 좀 더 간소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했고 그렇게 6주 동안 모든 것들을 편집하는 과정들이 진행되었다 라고 밝힙니다. 네, 어쨌든 기존 러닝타임을 유지했더라면 관객들이 지루해지는 영화의 전개 방식이 좀 더 루즈해졌을 것이고 이 늘어지는 전개를 피하기 위해 2시간 6분으로 압축했다 하고요. 어쨌든 향후에 노웨이홈과 마찬가지로 VOD를 통해 더 많은 장면들, 삭제 씬들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영화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완다비전의 스토리와 그대로 이어집니다. 결국 지난 몇 년 동안 쌓아올렸던 완다의 감정선이 이 영화 속에서도 고스란히 더해졌는데 감독인 샘은 롤링스톤과 인터뷰를 통해 완다비전의 모든 에피소드를 보지 않았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 샘은 이번 작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완다비전의 일부 에피소드 주요 장면들만 중점적으로 보았다고 밝힙니다. 어쩌면 이번 작품의 찐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완다. 이 스칼렛 위치의 이야기가 담긴 시리즈를 감독으로서 다 보지 않았다라는 게 다소 충격적인데 이번 작품을 통해 완다비전과 이어지는 완다의 감정선과 내면 또 다크홀드의 힘을 통해 더욱 막강해진 스칼렛 위치를 만나볼 수 있었지만 만약에 What if? 이 세 명이 완다비전을 모두 정주행했더라면 이번 영화 속 완다의 디테일 그러니까 완다의 깊숙한 서사에 좀 더 큰 변화가 있진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 섞인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엘리자베스 올슨의 연기 우리 완다의 내면 연기가 정말 지금까지의 모든 완다들을 엎어버린 만큼 훌륭했기 때문에 이후 계속 그려지게 될 완다의 이야기 또한 기대해봐야겠네요. 일단 개봉 5일차를 맞이한 현시점의 비하인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수많은 언론사들과의 인터뷰 또 향후 공개될 VOD를 통해 더 많은 비하인드가 쏟아 것으로 보이는데 더 많은 내용들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만차되면 5열차 출발한다. 네, 오늘 준비한 마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